20세기 초 대한제국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. 고려의 무덤 안에서는 황금닭이 운다. 사실 이 소리는 탐침봉이라고 하는 긴 쇠꼬챙이를 무덤 깊이 찔러 넣었을 때 그때 청자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. 그래서 당시 도굴꾼들은 이 틱틱 땡땡 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 이게 좀 돈이 되겠구나, 돈 되는 청자겠구나, 이걸 단박에 알았답니다. 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금광을 캐내듯이 본격적으로 무덤을 파헤치는 거죠. 자,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의 고려 청자가 이렇게 도굴꾼들에게 황금 닭 신세가 되었을까요? 당시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본인들이 고려 청자에 그야말로 푹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답니다. 늘 품절 상태가 될 만큼, 다시 말하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는 건데요. 무덤 속에서 고려 청자를 꺼내서 그 족족이 비싼 값에 팔려 나갔으니까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땅 속의 로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? 이 개성 주변 백리 안팎에 있는 모든 고분들이 벌집 마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답니다. 그런데요, 이 알만한 도굴꾼들은 정말 정말 탐내는 그런 노다지가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, 이게 바로 고려의 임시 수도였던 강화도였어요. 아니나 다를까 이 일본인 도굴꾼들이 강화도에 가서 엄청난 무덤을 찾아냅니다. 최씨 무신 정권 다 기억하시죠? 이 무신 정권을 일으킨 최충원의 아들이자 무려 30여 년이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최후의 무덤이었어요. 그리고 도굴꾼들은 최후의 무덤에서 그야말로 눈부신 황금 닭을 발견했습니다.